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부산에 이어 경남의 방역망까지 뚫었습니다. 지난 주말 양산의 한 산란당 농장의 첫 AI 확진 판정에 이어 고성의 오리 농가에도 AI가 발생해 방역 당국과 농가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리 만 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고성의 농장. 트럭 한 대가 방역 장비를 싣고 농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25일 이곳에서 오리 40마리가 폐사해 방역 당국이 조사한 결과 H5형 AI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 가축 방역관을 투입해 축사와 기자재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서는 한편 고성 전 지역의 축산 농가에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 1만 천여 마리 오리를 포함해 반경 500m 내에 6 농가 3만 2천 마리는 매몰 처분될 예정입니다. 10km 내에는 357개 농가 37만 2천 마리가 있어 농장 주인들은 불안해합니다. 억울하지, 지금 오리네 배사가 뭐 참 오리 새기 좋은데 실체의 소득이 다 가야지만 그럼 어디서 오인도 모르는 거고. 앞서 양산에서도 AI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해당 농가 닭 5만여 마리를 긴급 매몰 처리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가 확정되면 매몰 처분 범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원 본부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초동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제가 되고 있고 500m가 되지 3km 되지 하는 사항은 결국은 그 농림축산시범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김해시와 밀양시 등도 24시간 재난본부를 운영하고 이동 초소와 검역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